어제 하루 종일 악마 동기생이라는 단어가 큰 충격을 줬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대학 같은 과 동기생 사이였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회유를 한 뒤에 감금과 폭행, 특히 지속적으로 성기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쇠뭉치로 머리와 성기에 피가 날 때까지 때리는 일이 다반사였다는데, 이 경찰발 소식에 이미 많이들 놀라셨죠? 그런데 저희가 어렵사리 피해자 가족들을 접촉해 보니까요. 알려진 피해는 그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자, 도대체 그동안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피해자의 어머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죠.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아, 어머님, 나와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아들과 가해자는 같은 과 동기였는데, 그럼 부모님도 아는 사이셨어요? 그렇죠. 아들처럼 생각했죠. 아들처럼 생각하는 친구로. 네. 왜냐하면 얘가 매주 그 집에 금요일날 학교를 끝나고 예. 그 집에 가서 자고 또 방학 때는 집에도 안 오고 그 집에서 상주하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 학교가 지금 아들 학교가 대전이고 집은 서울인데. 그렇죠. 그러면 심지어 이번에 아들이 자취하던 대전의 그 병원에서 서울 집으로 연락이 왔을 때도 그 가해자한테 연락을 부모님 먼저 하셨다고요? 너좀 가봐라. 네, 그랬죠. 믿었으니까. 예. 로비에 가니까 예. 저쪽에서 뛰어오면서 어머니 오셨냐고 제 손까지 잡으면서 저를 안내를 하는 거예요. 애기에 있는 대로 갔더니 아, 예. 표현이 안 되죠. 저는 저희 아들인 줄 몰랐어요. 몸이 두 배나 부어 있었어요. 온 몸이. 부어 있어요? 그리고 네. 그 얘기는 피를 너무 많이 출혈해서, 네, 예. 고환에서, 고환 쪽에서 피를 그렇게 많이 쏟았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출혈의 장소도 고환. 고환이었다고요? 네, 고환을 발로 차서 거기서 터져서 피가 나고 또 아물만 하면 또 발로 차고 완전히 기두가 하나도 없어요. 시뻘겋게 다 진물이 나요. 그 소변줄 끝에도 진물이 묻어 있고 예. 밑에 찢어진 부분도 5cm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깊숙하게 파여져 있었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고름이 나오고 있었고요. 5cm 정도 깊이의 구멍에 고름이 나오는 상태. 네. 한쪽 아. 손도 뚱뚱 부어갖고는 완전히 두꺼비 발이에요. 곤발바닥처럼 뚱뚱 부어서 뺨도 맞았고, 선기를 안 맞으려고 피하면서 또 다른 데를 맞았고. 또 손등도 맞고. 네. 그런데 이 상처가 처음에 병원 갔을 때 네. 그렇게 맞아서 그런 거라고 아들이 말을 한 겁니까? 못했죠. 애가 홀등 부어서 누워있고 저를 보더니 예. 엄마 그러더니 눈을 감고는 감은 능력 눈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이러니 남편도 너무 놀래서 손은 왜 이러니 왜 발은 이러니? 왜 이러니 예.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걔가 옆에 서 있길래 걔 옆에 팔을 잡았죠. 잡고 흔들었죠. 가해학생이요? 가해자. 예. 이게 정상이냐고. 이 몸이 건강검진 받으러 갈 몸이니? 이 몸이. 아, 아까 병원 가기 전에 어머니하고 가해학생하고 통화했을 때, 아, 어머니 별일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건강검진 네. 받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좀 우리가 갈 때까지만이라도 형을 좀 봐달라고. 예. 근데 오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검진 받으러 갔대요. 그래요. 근데 이제 어머님은 못 믿겠으니까 가신 거고. 아니죠.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갔죠. 병원에서 이거는 지금 심각하니까 어머님 오셔야 된다. 그렇죠. 더 이상은 말을 못 해줄 테니까 지금 바로 오셔야 된다고. 환자는 보호자가 꼭 필요한 상태고, 그렇군요. 폭행인 것 같다. 폭행인 것 상처가, 같다고. 예.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옆에서 손잡고, 안심하라고. 그리고 말을 해야 된다. 엄마, 아빠한테는. 아니, 예. 아빠한테는 말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눈을 감더니, 한참 있더니, 그럼 아빠만 알고 있어야 아빠만 된다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모든 조사가 들어가기 시작한 건데, 도대체 이 폭행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답니까? 그집 알바를 했어요. 얘가 그 비닐 같은 걸 이렇게 정리해서 와야 되는데 못한다고 왜 이렇게 느리냐고 때리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폭행이 시작이 됐는데, 그 가해자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너 여기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부터 아주 본격적인 폭행이 시작됐다고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때가 걔가 샤워할 수 있는 시간을 30분을 줬대요. 아, 그러니까 그 집에서 계속 살다가 집에 샤워하는 20분만 딱 주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가서. 20분에서 30분. 그러면 여기. 그거 20분 샤워하고 오라고 했는데 늦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늦으면 때렸죠. 시간,
시간 보고 때렸대요. 늦으면 폭행. 그래서 뭐 모욕도 못하고 그냥 머리에 물만 묻히고 몸에도 물만 묻히고 그러고 다 갔다 그러다 옷만 갈아입고 옷도 그냥 갈아입고 정리도 못하고 던져놓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20분 샤워하고 와라. 1분이라도 늦으면 폭행. 그러면 그렇게 24시간 감금이나 다름없이 지낸 건데 도대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됐답니까? 일단 걔가 게임하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예. 얘한테 자라 그런대요. 그러면 예. 12시에 깨운 12시나 1시에 얘를 깨워요. 자정에 깨워요? 예예. 예. 깨워서 자기는 잠을 잔대요. 자면서 예. 얘한테 그 캐릭터를 키워놓으라고. 아, 그러니까 내 아이디로 게임을 네가 밤새 대신해서 점수 그렇죠. 올려놔라. 네.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를 가서는 이제 피곤하니까 서핑해. 아들이 졸면. 네. 그럼 어떻게? 졸면은 옆에서 그 샤프. 샤프 갖고 손바닥을 찔러서 손바닥에도 지금 샤프심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노트에다가 협박을 예.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할 일. 예. 수업 시간에. 그러면 얘는 수업 시간에 집 와서 할 일을 쭉 적어요. 시간도 적어라. 분당. 분까지 네. 다 맞춰서 적어라. 그렇죠. 방 청소, 주방 청소, 뭐 욕실 청소, 화장실 치약으로 니코틴 제거해라. 그런 것까지 다 하고 저녁 시간 되면 예.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고 뭐 먹겠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시켜요. 예. 시켜서 오면 계산은 엄마 카드로. 엄마 제 카드로 카드? 하는 거죠. 제 카드, 아. 엄마 카드. 참.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얘를 때렸으면 얘도 가만 안 있죠, 정상인으로서는. 예, 예. 근데 이게 수위가 조금씩 높아갔던 거예요, 얘한테. 아, 그렇군요. 처음에는 터치만 하다가, 그 다음에 살짝 꼬집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점점 나중에 비틀고 꼬집고, 걔 손에도 피가 묻혔대요. 그러니까 피가 날 정도, 처음엔 장난이었는데, 나중에는 피가 날 정도로 때리고 꼬집고? 그게 왜냐면, 짓물르잖아요. 살이 연하니까. 그게 이제 짓물르다 보니까 팬티에 이게 짓물 같은 게 나와서 팬티에 살이 달라붙잖아요. 예. 옷을 벗을 때 예. 껍질이 벗겨졌대요. 아. 얼마나 쓰리고 아팠겠어요. 그러면은 뭐 그냥 아들 속옷에는 늘 뭐 그냥 핏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예, 핏자국이 있는 속옷을 지금 거의 한 10개 정도 저희가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속옷이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랫도리 바지는 세상에. 체육복 바지고 뭐고 다 피범벅이에요. 세상에, 예, 아, 좀. 네. 그러니 그 몸의 피가 다 빠지고 4.3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상세 불명의 빈혈이라고 그랬대, 처음에는. 그렇게 출혈이 얼마나 네. 심했으면 정상인 피의 4분의 1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그렇죠. 병원에 실려온 네. 아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네. 거의 감금이 된 상태에서 가해자의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상상조차 어려운 학대를, 폭행을 받았던 건데. 네. 아들이 뭐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성인이지 않습니까? 성인이죠. 아들이 네. 왜 그 고통을 계속 참고 1년이나 그 집에서 지냈다고 하죠? 아,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는 이제 얘를 이제 장난삼아 때리다가 얘가 나중에 일을 할 목적으로 그 집에서 나중에 졸업해서 그 아빠 일을 같이 하게 되면 취업도 해결이 되겠구나 하고 참았대요.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게 처음에 미끼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참다가 어느 순간에 얘를 때리는데 목을 졸렸대요, 걔가. 예, 예. 목을 졸렸는데 얘가 거의 의식을 잃었다가 깬 적이 있대요. 그 이후부터 예. 걔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섭고, 얘를 폭행하기 전에, 우리 애랑 비슷하게 착한 애가 하나 있어요. 걔를 폭행하는 걸 우리 아이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피해자가 한 명 더 있는 거네요? 한 명 더 있죠. 우리 아이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가 한 명 더 있는 거군요. 걔도 제가 우리 아이 다쳐서 갔을 때 진술서를 걔가 세 장이나 써줬어요. 자기도 아픔이 있는 아이니까. 그래서 그 아이를 봤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를 이미 예. 봤기 때문에 이제 공포스러운 게 또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그전에 조폭 활동을 했다. 지금도 조폭은 전화 한 통만 하면 1,500만 원이면 청부살인도 가능하다. 그리고 내가 제일 먼저 죽이고 싶은 사람이 니네 형이랑 형수다. 그러니까 얘는 그게 너무 두려웠대요. 가족이. 그러면 내가 이 집에서 빠져나가서 뭐 신고를 하거나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겠구나라는. 그렇죠. 네. 그거군요. 그리고 주변 친구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더라고요. 오. 진술서를 보니까 알고 있었는데. 예. 이제 우리 아이 옆에 가서 형 어디 아프냐고. 어떤 애는 대놓고 형 혹시 걔한테 폭행당하는 거 아니냐고. 예. 그러면 우리 애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면 걔가 바로 형 이리와 어디 가? 아. 형 거기서 뭐 해? 걔가 바로 와서 알바하러 가야 된다고. 가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됐죠?
네, 구속됐어요. 예. 근데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없었고 피해 학생이 원해서 내가 10대 때린 적은 있다 이렇게 진술한 게 맞습니까? 맞아요. 때린 거는 인정을 하는데 때려달라 해서 때렸다는 거예요. 그 응급실에 왔다가 자기 손으로 제가 형을 때렸다고 죄송합니다. 전화 통화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 날 친구한테 통화한 내용 들어보면 자기는 들어가서 10년 살고 나오면 된대요. 아... 자기는 돈이 많기 때문에 벌금 내고 나올 수 있지만 그냥 머리 식힐 겸 10년 살면 된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금 구속이 된 상태고 아직도 이제 재판 과정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죠. 그렇죠. 많이 남아 있죠. 정말 정말 지금까지도 엄청 많이 힘들거든요. 하루하루가 일상이 저한테는 없어졌어요. 또다시 일상이 돌아올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겨낼 수 있고 힘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들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일단 물론이죠, 어머님. 제가 볼 수 있을 때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을 때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바른 정신으로 살아있으니까 이 아이한테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걔가 벌을 받아야 돼요. 저는 더도 안 바래요. 내 아이가 고통받은 만큼만 꼭 그만큼 걔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단 말씀이고 네. 아들이 네. 정말 기운 차리고 일어나서 정상적으로 밝게 살아가기를 저희도 기원할 테고요. 어머니 네. 힘내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많이 좀 도와주세요. 예. 오늘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악마 동기생 사건이라고 지금 불리죠. 악마 동기생 사건의 피해 학생의 어머님 인터뷰 직접 들으셨습니다.